네, 키스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균 수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리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달 동안에. 네. 네, 채권 시장 뭐 흐름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그쵸. 뭐 네. 2월 중반 이후부터 미국 장기 금리 중심으로 많이 튀었고요. 네. 국내도 사실 그전까지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장기 금리 상승에 동조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이 단기 금리 쪽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우리는 왜 그렇죠? 일단은 그쪽에 그나마 장기 쪽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덜 올라갈 거다라는 좀 시각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피난처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쪽에 좀 수급에 대한 교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초부터 이제 국고 2년물이 이제 신규 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채 3년 이하 쪽에 수급 부담이 조금 가중이 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3월 FOMC 전후로 해서 사실 뭐 한국은행이 뭐 국채 매입을 더 늘리겠다와 같은 계획도 조금 말을 해줬고, FOMC를 통해서 연준도 이제 그래도 점도표를 유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켜주는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향후 경기 회복 및 물가 상승 기대가 뭐 글로벌리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연초 대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수급도 별로 좋지 좋지 않아. 않았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쵸.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어떤 수준에 와 있고, 지금 뭐 우리는 국채 금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네. 앞으로는 좀 어디까지 좀갈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네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1.1%가 넘어갑니다. 사실 네. 기준금리가 0.5%인데, 거의 뭐 1% 이상의 영역은 사실 기준금리 2회 이상을 지금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예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금 그럼 굉장히 많이 1.1. 올라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대략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6개월 이내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사실 25에서 30bp 내외가 좀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국고 3년물이 1%를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어야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한 같고요. 0.8 정도가 정상적인 그쵸, 네. 수준인데. 근데 사실 지금은 금리 인상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한은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사실 수출이 워낙에 괜찮아요. 수출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도 양호한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뭐 IMF 쪽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3%대 이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수출이 워낙에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워낙에 괜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느니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장에서는 우려를 가져볼 만한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사실 근데 2회 이상까지 반영하는 정도로 경기가 좋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내수는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고용 시장 쪽에서의 전염병 충격이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작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하느니 기준금리 정상화를 외치는 것은 뭐 수출만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수의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볼 때는 2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지금에서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고 3년물이 지금 수준은 저는 과도하게 지금 벌어져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은도 연준이랑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에브리바디 네.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경기는 같습니다. 좋고 막 수출 엄청 좋아서 금리 올라갔는데 네. 내수 안 좋다, 이거 봐라, 고용 안 좋다,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그쵸. 같거든요.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이제 FOMC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고용은 안 좋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고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준을 따라가야 되는,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쵸. 연준은 아니라고 하고, 네.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중앙은행을
에 맞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 중앙은행이 맞선다라는 거는 파티가 과열되기 전에 이 그걸 치운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고, 그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갈 거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죠. 시장에서는 야 니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금리 인상 빨리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은과 연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고용시장의 부진은 사실 미국하고 한국 가릴 거 없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시장 부진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 쪽은 팬데믹 이전에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근데 이 서비스업 쪽에 취업자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서비스업에 굉장히 많은 유휴 노동력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 쪽으로 조금 분배를 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인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정부가 추경을 계속 편성을 해서 고용시장 안정에다가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민간 기업이 투자를 늘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느냐, 과거보다 낮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사실 엄청났었던 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팬데믹 이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여줬었던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이 고용시장 부진이 이렇게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회복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저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연내에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좋고 아마 뭐 2분기 때부터 경제활동이 조금 더 재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비자 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한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민간 소비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 때는 충분히 이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게 될 텐데, 한국은행도 연준처럼 뭐 인내심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내 동결을 통해서 충분한 회복을 조금 지원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채권금리 측면에서는 지금 너무 과도한 기대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경기 회복, 물가 상승 기대는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확실히 지금 올라온 면은 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서 그 과거의 성장 경로를 회복했느냐까지는 사실 충분하게 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뭐 정책적인 기대가 네. 남아 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물가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도 뭐 한국은행도 금리나 뭐 통화량 조절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는 이상하게도 물가는 안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활물가 지금 요새 그 주부들 파테크 한다고 네. 파가 뭐 200% 그쵸.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라서 파를 심는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뭐 돼지고기 네네네. 소고기 뭐 에너지 가격 다 올랐는데 물가는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이게 네.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라고 보시면 돼요. CPI 자체에서 이제 서비스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지금 낮게 작용을 하고 있고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전체 헤드라인 지표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 물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압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일부 지역 안에서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또 한전의 전기요금 같은 것도 일단은 지금 올리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가정을 해보면은 여전히 관리 물가는 전체 물가를 낮추는 요소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 CPI도 올라오게 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게 돼요. 다만 네. 근데 이 과거의 경험상 보게 되면은 이 정부 재정에 의한 물가 상승은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 나타났었던 흐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지출은 단기에 확 돈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이것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민간 쪽에 투자를 자극을 시켜줘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는 이러한 좀 선순환 구조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 모두 좀 작용이 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올해는 기저효과도 있고 정부 재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나왔겠지만 계속적인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측면이 조금 더 저는 강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시적이라는 게 2분기 때 그때 이제 유가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기저효과? 네.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5월 안에 백신 다 맞춘다면서요, 미국은. 네. 5월 안에 백신 다 맞추면 이제 다시 서비스업이 살아날 텐데. 그렇죠. 서비스업 이쪽이 개선이 되면 지금 안 좋은 게 이유가 서비스업 뭐 이런 쪽이 서비스업 물가가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서비스업 물가가 살아나면 네.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의심이 살짝 드네요. 아, 뭐 그 네. 정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네네. 저도 근데 그게 2분기에 그러니까 네. 5월에 다 백신 접종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나타날 결과라고는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게 이제 하반기에서 3분기 초중반을 넘어갔을 때 미국에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 접종이 제일 빨라요. 네네네. 거의 뭐 이제 70%가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경제활동 완전히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지금 아닌 상태고요. 그리고 영국도 미국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얘네들도 3월 달에 이제 경제활동 재개는 3개월의 시차를 두고 6월까지 이제 정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거든요.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봐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스라엘하고 영국 사례를 봤을 때 낼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5월 중에 백신 접종을 빠르게 가져가고 6월까지 어느 정도 완성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2분기는 그쯤에서는 활동이 완전히 정상화 된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뭐 쇼맨십을 발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후부터 조금 더 경제활동에 대한 정상화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도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3분기가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그 기대는 2분기 때부터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채권금리가 저는 2분기 때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 한국하고 미국 모두 좀 보고는 있는데 이것이 조금 뭐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3분기 초반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지금은 조금 뭐 전망에 의해서 또 기대에 의해서 나타났었던 회복 기대가 아니라 본격적인 조금 회복에 대한 뭐 흐름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조금 늦으니까요. 네. 뭐 3분기 말이나 4분기 때 어느 정도 조금 나올 것 같고 그럼 민간 소비가 좀 더 회복이 되는 거는 3Q가 아니라 4Q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그때부터가 조금 더 회복 경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2분기는 조금 이제 떨어질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3분기부터 회복되면서 3분기 초반 좀 넘어가면서 네.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금리가 조금 지났긴 하지만 이제 3월 FOMC를 한번 좀 정리 네. 한번 해주실까요? 정리 한번 좀 하고 그 다음 FOMC나 6월이나 이런 것들 전망도 한번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3월 FOMC는 이 자료를 보시면 사실 연준이 인내심을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고 이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성장률하고 실업률 그리고 이러한 전망치들이 일제히 상향이 되는 이 시기에서는 금리 인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좋다고 하는데 네, 금리는 안 올린다. 근데 저도 항상 FOMC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점도표가 과연 2023년도 동결까지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준이 야 이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참을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봤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준의 인내심을 재확인하는 FOMC지 않았냐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금융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는 개시 시기는 2022년도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1년 정도 앞서 있기는 한데 연준이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금융시장이 앞서 나갔던 우려들이 조금은 뒤로 후퇴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
어느 정도 미국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근거로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FOMC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역내포 한도를 좀 늘렸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뭐 어렵게 설명할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주 쉽게 설명 간단하게 하십시오. 1년 이하 쪽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쪽이 붙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연준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단기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금리에 그 연방 실효금리는 계속 0.07에 거의 고정 아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마이너스 가게 된다라는 거는 연준의 이 단기 자금 시장에 통제권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3월 FOMC부터 행동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의 이 정책만으로는 이 단기금리 마이너스는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하고 있는 계정들을 7월 31일까지 1조 달러 이상을 지금 줄여야 돼요.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거를 가정해보면은 이 은행들의 예금이 늘어나고 이 예금을 늘어나게 되면 지중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단기자금 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금리가 하락을 막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게 되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이 단기채를 매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계속 매월 800억 달러씩 지금 국채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단기채를 매도한다라는 건 아마 그만큼을 좀 장기채로 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아닌가요? 거의 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나설지가 이제 4월 FOMC부터 6월 FOMC 때까지 연준의 이제 행동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몫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단기채 매도에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장기채 매입을 좀 늘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기금리에는 조금 더 안정을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7월 31일까지 이제 미국 재무부의 잔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나올 만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가 좀 지나면은 이 단기금리 하락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는 다시 뭐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 장기적으로 흘러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장기 금리의 상승도 조금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마 2분기에는 조금 장기 금리는 다소 조금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또 다른 근거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러한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시행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요. 아마 그 이후부터는 장기금리는 다시 조금 회복 기대와 그리고 물가 상승 흐름에 좀 맞춰서 다시 조금 오름세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점도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네. 이번 점도표에 이제 2022년도, 네. 2022년도에 올릴 것이라고 한 의원이 7명이었잖아요. 그쵸. 두 명은 더 늘어나면 2023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가 9대 9가 되기는 하죠. 그렇죠. 네. 연준이 17명 아닌가요? 지금 근데 지난해는 네. 18명을 점도표에서 지금 찍었더라고요. 9대 9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린다고 정말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궁금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아마 이 점도표에서 더 금리가 올라갈 거냐. 근데 이번에 올라간 거는 사실 그 12월 점도표에서 지금까지 기간 중에서 거의 2조 달러 넘는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조금 더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 3조 인프라 한다고. 근데 그 3조 달러는 네. 지금 이 부양책은 지금까지 부양책은 당장에 1조 9조 달러를 확 쓴다라는 거고 아마 그 인프라 투자와 이런 것들은 이제 3조 달러를 편성을 해놓고 이제 아마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쓸 거로 지금 보는 게 대체적인 그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뭐 당장 내년도에 3조 달러를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후년에 쓸 수도 사실 내 경기 전망치를 상향시키는 폭은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낮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증세와 조금 동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일부 성장 흐름을 좀 낮추는 요소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이번 주에 뭐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네네. 그 측면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이 0.9조 달러와 1.9조 달러 거의 뭐 3조 달러인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은 파급력은 뭐, 약할 네, 거다. 좀 약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시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9대 9가 나온다. 네. 제 예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정말 또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나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2023년도까지는 인내심을 보이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재균 수석연구원과는요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진행하는 가운데 지수는 양대 시장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요새는 뭐 중국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중국 시장 열리려면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시장이 이번 주에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시에 오늘 시장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